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정직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이번에도 그 주장이 통할까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대통령 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예, 저는 이전까지와는 달리 이미 많은 것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에게 솔직히 자신의 그 죄를 시인하고 예.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바라시지만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뭐 이제까지 태도로 봐서는 매우 낮아 보입니다만은 예. 진심으로 대통령답게 전직 대통령답게 국민들에게 깨끗하게 시인하고 그리고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국민에 대한 예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예. 네. 자, 이전 대통령 그럼 검찰 안에 들어가서는 무슨 얘기를 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먼저 다 쓰실 소유지요. 뭐 이거는 계속해서 형님 이상헌 회장 것이라고 주장을 하겠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측근들이 한 얘기는 이 차명 보유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검찰이 이거를 깨부술 만한 증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태까지처럼 진술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뭐 정황으로 봐서는 그 실소유자임이 확실하고 또그 실소유자였다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분들도 있죠. 네. 있는데 일단은 형식적 명의는 이제 형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형의 회사를 이게 경영 전문 경영인의 지식을 가진 자신이 이렇게 조언하고 도와줬다 이렇게 아마 진술을 고집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계속해서 부인할 걸로 보이는데 또 다른 게 최근에 수사 과정에서 뇌물 혐의가 정말 잇따라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굉장히 국정원으로부터 많습니다. 예, 예. 국정원으로부터 받았고 사기업으로부터 받았고 이게 뭐 새롭게 터져나온 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의원님께서는. 예, 참으로 실망스러운데 정말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얘기했던 분이 예. 뭐 친기업적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기업을 상대로 자기 비즈니스, 뇌물을 받는 자기 비즈니스를 했다. 예. 참그이 역대 그 최대였던 그이 부패 스캔들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이 점에 관해서는 다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때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몰랐다. 내가 직접 받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아마 발뺌할 걸로 보여지는데 워낙에 증거들이 많이 명백히 있기 때문에 예. 법적으로 빠져나가기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됐던 이유도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니라 뭐 기업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되신 걸까요? 정말 이게 좀 놀라운 일이었는데. 롯데 그 월드 허가 과정, 예. 롯데 월드 허가 과정에서 나오듯이 오히려 먼저 이런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느냐고 먼저 제안을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이런 점에서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일단은 좀 부인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상득 전 의원도 검찰에서 돈 받았다. 그런데 일단 동생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지 뇌물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다거든요. 그런 다, 예, 부분. 그렇죠. 예, 예. 뭐, 변호인들과 뭐, 의논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형량을 더 적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진술로 보여집니다. 예, 그냥 의논해서 만들어낸 진술이다. 자, 네. 결국 지금 나온 의혹에 반의 반만 사실이어도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뭐 검찰은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측면 때문에 고민도 할것 같은데 영장 청구할까요? 이미 뭐 전직 대통령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세 분이나 최근에 예. 살아계신 지금 생존하신 전직 대통령 중에 세 분이나 구속됐던 경험이 사실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구속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이라도 한 명이 구속됐기 때문에 한 명은 봐준다라는 건 형평에도 어긋나는 일이고요. 예. 예, 엄정하게 일단 심판받아야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얘기를 바꿔서요. 이명박 네. 정부 시절에 이 댓글 공작이 사실은 이번 뭐 재판이나 수사에 있어서도 시작점이었는데 국정원과 군만 동원된 게 아니라 경찰까지 동원됐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마지막에 왜 댓글 공작 수사를 했는지 있는지 없는지 수사를 했던 게 경찰인데, 뭐 경찰이 수사를 한 거는 뭐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 그런 꼴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뭐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당시 국정원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에 참여한 경찰이 진실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실을 덮는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것도 사실은 좀 다시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 부분은 누가 했는지 좀 최종적인 지시자, 지휘자, 최종 책임자를 밝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수사는 지금 뭐 댓글 수사도 있고 뇌물도 있지만 그 처음에 문제가 됐던 자원외교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뭐 4대강이나 이런 부분들 수사 확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른바 사자방이라고 얘기하는 4대강이라거나 자원외교라거나 방산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런 어떤 부패 스캔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 의원님 상당히 어찌됐든 전직 대통령이 그 검찰에 출두하기 전날이어서 그런지 평소와 달리 조금 좀 조심스럽다고 해야 될까, 무게감 있게 말씀을 좀 그렇습니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정의당 내부 상황에 좀 네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제 민주평화당하고 공동교섭단체를 뭐 적극적으로 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때 다시 촛불광장에 서는 심정으로 내린 결단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뜻인지 좀 풀어주십시오. 네, 뭐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정권도 바뀌고 우리 국민들이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열망도 높아졌습니다만, 국회는 촛불 이전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지적들이 사실 많습니다. 뭐 제대로 처리되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국회 내에서 저희들이 공동교섭단체에 참여함으로써 개혁 진보 세력의 어떤 그런 전열을 정비하고 더 결속을 더 강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예.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동교섭단체에 참여하는 의미가 정의당의 어떤 발언권과 의정활동에서 개입력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또 개혁 그 촛불광장에서 나온 국민들의 요구를 더 실현시키기 위한 몸부림의 일환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말씀하신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그 교섭단체를 구성해놓고 그 교섭단체라도 좀 어떻게 보면 하나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민평당하고 이 정의당과 워낙 색깔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당연히 나올 예, 수밖에 없거든요. 뭐, 또 똑같다면 민평당과 저희들이 어떤 생각이나 정책이 완전히 똑같다면 합당을 해야죠. 그렇죠. 이 예. 교수단체를 만들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나마 공통적인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한반도 평화정책이라거나 또는 정치개혁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같은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단일한 목소리를 낼 거고, 또 서로가 차이 나는 부분은 각각 이제 좀 독자적인 활동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은 오히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뭐그 개혁 진영을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또 개혁 진영을 지지하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정의당 일각에서도 이 문제가 혹시라도 그동안 유지해왔던 진보적 이미지를 이렇게 퇴색시키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게 이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저희들이 뭐두집 살림을 합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어떤 독자성을 유지한 채 공통적인 부분을 같이 추진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같은 편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예. 당 내에서도 우려가 있고, 또 이게 겨우 이제 20석 감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안정성에 대한 어떤 우려도 사실 큰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그런 어떤 문제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큰 어떤 우리 국민에 대한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네 개의 교섭단체가 국회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네. 더 복잡해지면, 이제 의원님은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아유 촛불로 정권은 바뀌었는데 국회는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근데 이제 네. 네 개나 교섭단체가 되면 국민들은 혹시 더 어지러워지기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수 있거든요.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 그 현재 국회는 촛불 이전에 구성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촛불 이후의 민심의 어떤 향배가 현재 국회에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오히려 새로운 교섭단체의 출현이 국회 내에서 좀 민심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침 국회에서 교통단체도 만들었으니까 권력기관 개편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헌법과 관련된 개헌 문제라든가 조금 앞으로 이렇게 교섭단체까지 만들어가면서도 정의당이 추진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예, 우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이제 민생 문제. 네. 일자리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좁히는 어떤 민생 현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목소리를 같이 높여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 개혁, 적폐 청산과 정치 개혁에 있어서 특히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라거나 개헌과 관련해서 정치인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제도 예. 개혁이 좀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정의당도 잘 되길 바라지만 국민을 위해서 지금 교수단체 만드시는 게잘 되는 뜻에서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찰이 이제 댓글 공작에 보수단체 7만 명을 동원했다는 그 보도가 좀 있어서 그걸 좀 준비해봤는데요. 예.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12년 당시에 경찰이 내부 요원을 통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단 정황이 자체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확인됐다는 소식 어제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아,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인터넷 보수단체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인터넷 여론조작 대응팀을 구성하려고 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예.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내부 문건을 보면, 경찰은 정부의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안 사이버 요원 88명, 네. 경찰 내부 보안 요원 전체 1,860명, 인터넷 보수단체 회원 7만 7,900여 명까지 동원한 3단계 대응 방안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하. 아니, 그러면 그 7만 9천 명한테 애국심으로 댓글 달아달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단순히 그냥 그 감정으로 호소를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말하자면은 어? 예, 이제 이거. 누구나 이제 추정할 수 있는 이제 그 부분이 예, 뭐니 해도 뭐니 예,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 없이 움직이실 분들이라고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이 정도 인원이라고 하면 국가정보원이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민간인 여론조사 조작팀으로 동원한 3,500명의 20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할수 있죠. 7만 7천 명. 제가 좀 따져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속초시 있죠? 예. 7만 9천 명입니다. 인구가. 아. 그러니까 속초시 인구만한 한 도시가 전체가 다 지금 여기 지금 댓글에 다 댓글을 다시라. 매달려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게 계획 수준에 그친 것이냐, 이제 경찰 그 내부 문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 같은 대응 과정을 상술한 문서를 최소 두 차례 정도 만든 것으로 봐서 단순히 계획 수준에 그친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국정원도 그렇고 군사이버사령부도 그렇고 이젠 경찰까지 그렇죠. 아이. 지금 이제 검찰만 남은 설마 검사님들이 뭐 댓글 달고 그랬겠습니까? 예. 어쨌든 지금 뭐 사정기관이라든지 이제 국가기관들이 이제 총동원된 그런 사상 초유의 사태인 거죠. 아니, 궁금한 게. 아니, 그런다고, 어? 뭐, 민심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설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글쎄요, 이게 대선 과정에서는 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정확한 뭐 분석은 없었지만, 예. 적어도 이번 그런 탄핵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는 예. 이 민심이라는 게 댓글로 이렇게 쉽게 움직이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국민을 같아요.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은, 네, 그렇게 뭐 댓글 공작을 하면은, 우리 쪽으로 여론이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정말 구시대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지금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그쓴 말입니다. 자, 그래요. 이 경찰이 그냥 단순히 계획만 세웠는지 실행에 옮겼는지 이 부분도 예. 더 파고들어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얘기했던 인터넷 보수단체는 좀 나름대로 이제 네임드라고 하죠. 좀 예. 유명한 단체가 좀 있습니다. 이제 촛불시위 반대 시민연대인 뭐 노노데모. 여기 지금 회원이 한 4만 명이 좀 넘는데요. 예. 이번에 요즘엔 좀뭘 하고 있나 이 기사를 보고 한번 들어가 봤더니 예. 약간 그 카페 회원수가 약간 줄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한 4만 명 정도 넘었다가 지금 한 3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아직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서명 운동하고 계시고, 네. 문재인 탄핵 서명 운동 이런 거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3만 8천 하니까 충청남도 계룡시가 한그 정도 됩니다. 아, 저 진짜 예. 빠삭하시네요. 이런 걸 그렇습니다. 다 외우고 이런 계시는 관심이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 제 고향 청주도 네. 지금 이제 100만을 돌파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그래요. 그런 청주도 상황입니다.
1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까?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창원시는 100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은 사실 그 광역시를 하겠다. 그렇죠. 광역시 지금 프랜차이즈 걸고 열심히 하고 계시죠. 논의가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여기에도 반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경남 창원시는 106만 정도 됩니다. 아, 예. 네. 근데 수도권 보면은 수원시가 한 네. 120만 넘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게 예, 지리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 사건 좀 더 확실하게 네. 뿌리까지 파고들어서 이런 그 구시대적인 여론 공작으로 이 뭐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려 했던 자들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그 예. 개헌 예. 대통령이 오는 21일 다음 맞습니다. 주 수요일에 예. 개헌안을 내놓는다. 예. 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 밑그림이 나왔어요. 개헌 초안. 예, 맞습니다. 이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라고 이 여러 가지 헌법 개헌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이런 법안들을 이렇게 초안을 만드는 그런 네. 위원회가 있죠. 어제 오후 3시부터 약 7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열고 초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자문안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육신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에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포함시켰고 네.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 촛불 혁명도 들어갑니까? 아, 촛불 혁명까지는 여기 일단 그 포함된 여부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왔군요. 예, 예. 예. 그렇게 보이는데 현재 시점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또 예, 논란을 또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야당에서 네. 이 법안 발의 가지고도 계속해서 예. 딴지를 걸고 있는 그런 60 항쟁, 5.18 항쟁 집어넣는 것도 상당히 난색을 표했었고요. 예. 법률의 수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이전에 세종시 관련해서 이제 뭐 간습헌법 예. 때문에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울, 한양 여기가 수도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명시 안 됐지만은 예. 오래 전부터 예. 경국대전부터. 이 서울이 수도였기 때문에 예. 그거는 명시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관습헌법이다. 예. 뭐 이런 참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렇죠. 예. 그때 당시 그 소식을 듣고도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갑자기 역사책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네. 예. 그런 수준으로 많이들 놀라시긴 했는데 어쨌든 예. 이번 개헌안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뤄줬으니까요. 예. 앞으로 이제 수도 관련된 문제도 좀 자유롭게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번에 그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번에 4년 당초 이제 자문위는 4년 중임제로 네. 고려를 했었는데 예, 예. 논의 과정에서 이제 4년 연임제로 방향을 바꿨다고 합니다. 중임과 연임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니까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에 그다음에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네. 다시 대통령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임제의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연임제에서는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4년 하고 예. 재선에 도전했는데 떨어지면 그냥 예. 이대로 재출마가 이제 불가능하게 굿바이 되는 거죠. 하는 것이고 예. 4년 중임제는 예를 들어서 4년 한 다음에 예.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예. 그 4년 지난 다음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 4년 절치부심해서 또 다시 예.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데 예. 어쨌든 이번 개헌 안에는 연임제를 연임제가 이제 택했고요. 예. 그 현행 이 부분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아. 지금 규정이 돼 있거든요 조항이. 그런데 예, 예. 이 조항은 개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번 개헌안이 통과가 돼서 정부 네. 형태가 4년 연임제로 변경이 되더라도 네. 문재인 대통령은 연임을 할 수 없게 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더하려고 예. 개헌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 굉장히 무식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요새 그 뉴스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 제목이 좀 약간 이 개헌안 관련해서 좀 비판적인 그 기사를 쏟아내는 네. 그런 일부 몇몇
그 기사를 보면 아 마치 이제 제왕적 뭐 이런 단어를 써서 대통령이 네. 그리고 또 시진핑의 뭐 종신 네. 뭐 이런 단어랑 이제 매치를 시켜놓는단 말이죠. 이 네. 기사를 그러면 아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한번 대통령을 더 하고 싶어서 네. 개헌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예, 예. 대충 훑어서 보시면 이제 예.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예. 꼭 좀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네. 이렇게 자꾸 부각시키는 거는 대통령제 대신에 예. 권력 분산형 뭐 네, 이를테면은. 이원정부제라든지 그리고 내각제 예. 이렇게 가게 하려고 맞습니다. 대통령제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예. 식으로 이제 부각시키기 위한 예. 의도가 깔려 있다.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개헌 초안에는 그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좀 여러 가지 법안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 국회의원 소환제라든지 예. 국민 발안제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예, 간단하게 예, 예. 말씀드리면 예. 국회의원 소환제는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해서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고요. 예, 예. 국민 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 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 간접 민주주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네. 예,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좀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대통령도 탄핵해서 예. 내쫓을 수 있는 판에 예. 국회의원은 뭐 무슨 이 시참말로 용가리 통뼈입니까? 그렇죠. 이분들을 어떻게 날릴 방법이 없어요. 예. 예.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답답한 분들 몇 분 예. 계신데 예. 예.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개헌안이 잘 통과가 되면 자. 예. 해결할 수 있도록. 누구를 날리고 싶습니까? 이 모양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모양으로 예, 얘기했습니다. 예, 예. 여러분 이 모양을 보고 싶으시면 예. 우리 저 어디에요? 페이스북에서 SBS 라디오 입력하시면 이 지금 현재 생방송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야기 하나 짧게 해볼까요? 어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죠. 예. 그때 시진핑 국가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의용 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시 주석은 여기서 고사성어를 하나 꺼냈죠. 예. 그 지석이면 금석도 쪼개진다. 이걸 언급했는데. 그게 뭐예요? 사자. 이걸 좀 풀어서 얘기를 해석을 해주면. 예. 사자성어를 풀지는 못하겠고요. 네. 그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 안전이라는 예. 근본적인 목표에 집중하면 한반도는 마침내 두꺼운 얼음이 녹고 꽃이 피는 따뜻한 봄을 맞을 것이라고 예, 이런 뜻인데 좀 약간 시적인 표현이죠. 예, 예, 예. 예, 그러면서 시 주석은 이제 중국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진행과 관련국 의견을 결합해서 네.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길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이게 속뜻을 보면 이제 우리를 빼놓고 좀 뭔가를 하지 마라. 차이나 패싱으로 나오니까 예, 예. 한반도 평화 구축 논의에 어쨌든 간에 그 테이블에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자기네들이 이제 넌지시 어떻게 견제구라고 할 수도 있죠. 예. 자기네들의 뜻을 분명히 예.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중국 빼놓고 어떻게 뭐 이 한반도 문제 논의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예. 충분히 그 테이블 한 자리를 차지해야만 하는 네. 그런 나라인데요. 근데 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예. 다자간의 협상이라든지 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예. 이런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이렇게 간절하게 네. 우리 빼놓고 하지 마라라는 예. 메시지를 던진 적이 있었는가를 한번 반추해 보면 이 코리아 패싱을 걱정하던 때가 언제였나요? 이 지금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균형자, 중재자의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 외교적인 움직임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예.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지금 현재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양회 기간이라고 하죠. 예, 예. 예, 그 기간은 외국 사절을 안 만나는데 예. 만났다는 거 얼마나 몸이 달아 있는가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미투 바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많은 청취자분들도 아마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녹음 날짜로 오늘이죠. 월요일 정봉주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프레시안의 성추행 보도를 구체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반박 내용 좀 볼까요? 네, 사실 무근이라고 다 얘기한 거지 뭐. 네, 그렇죠. 사실 무근이라고 조목조목 반복했고. 네, 그리고 이제 서울이 기자한테 법적 조치를 같이 취했다고. 저는 오늘 이제 월요일 오전에 이걸 직접 봤습니다. 예.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네.
일단 시간. 일단 그 폭로자가 말했던 그 신문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밝혔던 그 시간이 네네. 네. 바뀐다 계속. 총 네 번의 그 보도가 있었는데 계속 번복이 되고요. 또 두 번째 날짜. 날짜도 번복이 된다. 그리고 또 장소. 장소를 번복한 건 아니고 번복했어요. 장소도 호텔 룸이냐, 아, 그렇죠. 뭐 카페냐, 그건, 뭐 이런 거 한 호텔 내에서 어디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번복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또 지목된 그 시간에는 도저히 거기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진선미 의원이 이제 변호인이었는데 진선미 의원과 함께 있는 사진이 찍혔다. 당시에 그리고 또 그 후에 명진 스님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났다라고 하는 점을 들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 여기에 대해 또 재반박이 나왔죠. 그러니까 2시에서 5시 사이 알리바이를 공개한 거죠. 네. 도저히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그 호텔에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 왜냐면은 그 이 A라는 여성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일산에 가서 자기 친구들을 만났다. 그 저녁에. 그러면은 이제 2시에서 5시 사이 만나야 이제 되는 거니까. 2시 사이 5시 사이 공개적인 기록. 그러니까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에 보면 요즘 정보가 언제 어디서 다 나오니까. 사진 찍힌 네. 시간이 다 찍혀 있죠. 그렇게 해서 다 했는데 오늘 프레시안에서 제차 반박문 당시에 정봉주를 수행했다고 하는 예, 미건스 전 카페직이죠. 네. 민국파 닉네임이 나왔죠. 네. 유명한 분이죠. 네,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하고도 친분이 아주 약간 있는 친분입니까? 아는 사이. 알겠습니다. 네. 지인을 지인이라고? 지인? 그냥 아는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 네. 네. 근데 민국파가 한 23일 날 자기가 수행을 했다. 1시에서 2시 사이에. 그러니까, 정봉주가 기자회견에서 2시에서 5시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1시에서 2시 사이쯤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바꿨어. 또, 어쨌든 바꾼 거지만, 어쨌든, 정봉주가 알리바이를 1시, 2시 못 되면 또 골치 아파지는. 직접 수행한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네. 그 1시, 2시가 또. 네. 그런데, 네. 또 알리바이가 바로 나왔습니다, 30분 네. 만에. 보면은요, 한겨레 신문 기사예요. 네. 한겨레 신문사도 이번에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또 묘하게 또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당시 내용을 보면은요, 그날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서교동,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한 건물 지하의 녹음실에서 낙곰수 녹음을 했다. 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프레시안에서 했던 말이 또 반박을 당한 거거든요. 반박을 당한 거죠. 그리고 네. 기사도 기사지만, 당시 낙곰수 녹음물을 뭐 보면은, 김 PD가 얘기를 해요. 이 방송을. 김용민 PD가. 23일, 낮 12시부터 녹음했다고. 또 깨지는 거야. 그 1시간 녹음하고 또 마포에서 또, 저 여의도까지 어떻게 가. 또 깨진 건데, 아마, 글쎄요, 미국파의 주장이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전에, 정봉주 의원이, 해명을 하면서, 23일 새벽에, 낙곰수를 녹음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네. 아마 그게 아마 낙곰수, 카페, 봉두사 카페에 아마 있었을 거야. 그걸 보고 민국파가 1시, 2시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런 생각 드는데. 빈 시간을 네. 일부러. 네. 근데 어쨌든 민국파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낙곰수 녹음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통째로 네. 지금 없어지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공은 프레시안 넘어갔어요. 프레시안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저는 여러 가지 봤을 때,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프레시안은 좆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또,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또 프레시안 대표 등 고위층에서는 굉장히 여유만만하다고 합니다. 뭔가를 또 쥐고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블러핑일 수도 있고, 네. 그거, 저 지금, 기사를 쓴 서리 기자하고, 네. 네. A씨. 피해자 A씨. 또 그 친구들. 네. 다 동문들이겠지, 친구들이거든? 네. 같은 대학. 그러면 이건, 언론 윤리에도 어긋나는 짓이지. 네. 친구한테, 야, 우리 이렇게, 이렇게. 네. 뭐, 이거 말이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리고. 아니, 친구라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있는 일을, 뭐, 한치의 거짓도 없이 정확하게 보고했다면. 보통 그런 거는, 네. 다른 기자한테 토스해요. 이건 뭐 중립을 재판할 때 똑같은 거야. 재판할 때 뭐 자기 친구 저 판사가 와서 합니까?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통은 기자가 한 명밖에 없어? 하거든. 근데 본인이 직접 썼다는 게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맨 처음에 정봉주 전 의원이 이거 자기 시간을 다 공개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할 때 피해자하고 프레시안 쪽에서 알리바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했거든.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아니, 알리바이가 중요하지. 알리바이가 굉장히 중요하지.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 무슨. 아니, 본인들이 날짜를 명시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은 나는 그때 다른 거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 아니, 처음 뭐 최초 보도에서 날짜, 장소, 시간까지 또 현장의 어떤 그 상황, 모습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아, 이거 믿을 수 있다. 와, 이거 정봉주 전 의원 큰일 났구나.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네. 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그게 구체적으로 볼 때 실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격을 받으면 그 부분은 기사의 신뢰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근데 뭐 어차피 있었던 일이니까 디테일은 중요하지 않다? 예.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옳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화요일입니다. 13일이죠. 화요일까지 예를 들어서 뭐 사과 보도나 정정 보도 없으면은 중앙지검에 나가겠다 했으면 고소하겠다는 얘기지. 지금 저녁에 글 올렸습니다. 검찰로 그러니까. 갈 거라고. 네. 네. 그래서 뭐 브레시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성추행이라든가 성폭행이나 성범죄 관련해서는 제가 늘 말하지만 딱 한 번만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 번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몽주 전 의원이 파렴치 행동을 했다고 그러면 또 한 명이, 또 여러 명이 나올 거예요. 2차, 3차 피해자가. 어. 그가 나오지 않으면 브레시아는 박살났다고 저는 보고. 네. 또 아까 제가 모두 이거 미투도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뭐. 그니까. 그, 안고 키스하려고 했는데, 싫다해서 안 했잖아. 뭐. 하여튼 뭐,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은, 이거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유부남 정치인이 여대생한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도덕성으로 타격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장 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걸 지켜봅시다. 어쨌든 뭐 서울시장 출마하는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 예. 그러고 15일에 민주당 복당 심사도 지금 예정돼 있는 예. 그런 상황이니까 야, 그 복당 심사 자체도 좀 굉장히 험난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받아줘야지. 아 그런가요? 맡아도 당한 거잖아. 프레시안에서 또 다시 재반박을 뭘 할지. 그렇죠. 그거 보고 네. 또 결정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지금 복당 이거 때문에 또 박수현 전 대변인도 민주당에서 네. 이거 심사하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또 출마를 하지 말아라라고 네. 또 권유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권유를 했다 그러더라고. 네. 결론 내지 않고. 네. 결론은 내지 않고 네. 권유를 했다고 그러는데 억울한 거 아니에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한가요? 저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중남 선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했잖아요. 네. 이거 그냥 이렇게 가면 저쪽에서 이걸 계속 이용할 겁니다. 아. 그럼 또 안타까운 게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이 2016년 총선 즈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시의원하고 김모 시의원하고 네. 만났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이전에는 뭐 그냥 이렇게 전혀 그 같은 뭐 민주당 당원으로 쓰는 거고 소위 말하는 사기 때쯤에 2010년 총선 이야기했어. 왜 이렇게 말했냐면 그 여성이 공천을 받은 게 2014년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전부터 사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자기 내연녀 이혼 안 했으니까 늘 꽂은 자기 거죠? 내연녀를 꽂은 거잖아. 만약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6년 총선 중에 만났다고 했죠 한 거잖아요. 저는 이 상대방 그러니까 이 선거에 박수현 대변인이 민주당 후보 됐다 치고 자유한국당에서 분명히 이걸 갖고 걸고 늘어질 거고 그 전에 이제 나오나 이제 나온다 얘기하더라고. 그 전에 지금 전처하고 폭로한 남자 있잖아요. 네. 오 씨. 그 사람이 박수현 대변인이 말한 2016년 총선 전에 사귀었다고 하는 증거 자료를 또 내면서 또 폭로전 나갈 겁니다. 이때요? 법 두고 보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도 어차피 지금 막바지야. 끝났어. 여기도 뭐 완전히 이제 뭐 아니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서 계속 나올 겁니다. 또, 이 아내 전처가,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비례대표 의원, 네. 그분하고 네. 어떤 여성하고 시장에서 머리채 잡고 싸웠다 그랬죠? 그런 얘기 됐어요. 그 여성은 또 박수현 대변인의 또 다른 불륜녀라고 주장하면서. 확인이지 않아요. 본인 주장이지.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만약에 정말 싸웠으면 경찰 출동 기록이 남아 있어요. 누군가 만약에 진짜로 봐서 했다면 그렇다고 진짜라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저러한 그러니까 아마 사실은 어쨌든 저쪽에서 계속 폭로전 나올 거라고. 그럼 자한당에서 이걸 계속 이용하겠죠. 네. 그럼 선거 어떻게 됩니까? 선거는 전쟁이에요. 충남 전체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민주당도 고심 끝에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예를 들면 박수현 대변인의 말이 맞다고 치십시다. 2016년 총선 때 만났다고 치자고 그 여성을. 근데 이혼은 또 뒤에. 이혼은 뒤에 했지만 뭐 이혼해달라니까 뭐 와이프가 안 해준다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그 여성하고 비례대표 그 여성하고 2016년 총선 전부터 소문이 돌았다고. 그러면은 그 소문이 돈 사람하고 왜 사귀냐고. 나 같으면 안 사귄다. 그렇게 나쁜 소문이 돌았는데 일부러 멀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실할 거면.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사귀었잖아. 그게 좀 문제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당에서도 알 테고, 그, 이거를, 전처나, 이번에 폭로한 그 양반도 계속해서 활용하려고 별 난리를 칠 거, 지금도 증거 모으고 있을 거라고, 그렇겠죠. 그, 이게 계속 앞으로 선거 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흙탕물이 가면, 이인재만 하하 웃겠지요? 안 그럴까요? 사진사퇴 하는 게 제일 깔끔하겠네요. 어쨌든 뭐 혐의가 있으면 본인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박수현 대변인이 억울할 수 있다고 보는데 박수현 대변인은 지금이 아니라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박수현 대변인이 나가는 순간 안희정하고 엮거등? 100%였겠죠. 안희정의 절친. 엮고 나서 이거까지 덮어가지고 이거 뭐 사실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선거는. 이게 쑥 가면 이건 천안까지 다 넘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뭐 민주당을 욕하는 사람 지금 많겠습니다만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이렇게 네. 제안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박수현 뭐 전 대변인도 그렇고 민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의원직 사퇴를 했거든요. 근데 성추행이라는 주장에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의원직은 내려놨어요. 굉장히 무책임한 짓이죠. 뭐야 이게. 이런 선택을 했어요. 이거 한석이죠. 아까워 죽을 판국에. 이 뉴스타파 보도 직후에 바로 이렇게 사퇴 의사를 내비쳤는데. 이렇게 내가 진짜 같잖아, 진짜로. 아니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제 사퇴를 했는데 저는 진짜로 너무 무책임하다고 느끼는 게 당이 지금 한석이 중요한 거고 지금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 또 남아 있고요. 우리 당도 출마자, 현역 의원 출마자도 대기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본인은 그 지역구 주민의 투표를 통해서 뽑힌 사람입니다. 즉, 의혹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본인이 난 이런 거 더러운 거 하나 묻었다고 무조건 사퇴합니다. 라고 한다는 거는 공인의 자세로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맞죠. 그것도 당에서 만류를 했으면은. 네, 재고를 해달라고. 본인도 이 정도는 양해해줘야 되지. 우원식 원내대표가 직접 찾아가서 만류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일신상의 사유로 국회. 아까 이것도 미투가 아니에요. 10년 전에. 에? 그것도 야인 시절에. 국회의원이었으면 미투가 될 수 있겠지. 아, 그쵸. 야인 시절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노래방에서 이 여성 주장은. 그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부르시고 키스다 이것도? 키스. 안 했잖아 결국. 벽으로 밀치고 키스를 했다. 집에 와보니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다. 아, 그래요? 네. 정신을 차려보니. 이거 뭐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도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네. 자기는 그런 계획 없다고 했고. 절대 없다고 했죠. 그러면 의원직 유지하면 사실 되잖아. 굳이 의원직을 날릴 필요가 뭐 있어? 그러면 이거 이 뽑아준 동대문 사람들은 또 뭐가 됩니까? 동대문 얼마나 어려운 지역입니까? 그래요? 홍준표. 원래 홍준표가 네. 당대표로 있을 때 민병도가 처음으로 이겼었던 곳인데. 아니, 근데 거기가 사실 험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찌어찌 이상하게 돼가지고, 홍준표, 당시 의원의 어떤 그, 또 서민적인 이미지가 먹혀가지고, 그 선거가 그렇게 된 거지, 험지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민주당 자,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됐으면, 그러면. 자, 동대문. 아, 그거 쉽진 않고, 갖고 있는 거를, 씨. 아니, 물론. 가만히 있어도 아니, 물론 뭐 사퇴하는 게 옳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송파을이 지금 비었잖아요. 네. 송파을이 비었는데, 여기에, 자한당에서는 배현진. 바미당 박종진. 박종진. 자, 그래서, 방송 언론인들이 출동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민주당의 고민정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니면은 또, 한정원. 청와대 행정관이죠? 아이고, 왜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정원 싫어요? 아닙니다. 싫어하는 거 아니, 누군지도 몰라요. 아, 그럼 왜 그래, 근데? 누군지 모르지만 싫다. 아니,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니라, 누군지 모르는데, 네. 제가 또 어떤 유력한 분들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네. 그, 한정원 씨, 뭐, 전 모릅니다, 누군지. 네. 얼굴도 몰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여자예요, 여기자예요. 아, 여자예요? SBS 여기자였다, 이제. 청와대로 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또 출마한다, 라고 하는 그런 찌라시가 돌자, 유력한 분들이 자가발전이다. 아, 자기가 찌라시를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한마디로 일축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라시잖아요. 네, 최근에. 네. 그래, 어쨌든. 자, 고민정, 한정원 얘기 나왔는데, 저는 이 카드는. 저 반대입니다. 좋지 않다. 이거는 언론들이 그냥, 언론들한테 좋게 하나 던지는 거야. 야, 그럼요. 언론들, 앵커끼리 맞붙어. 뭐야, 이게, 씨.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공명강이지, 이게. 그리고, 송기호, 최재성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최재성 의원이, 지라시. 지라시입니다. 자, 발 떠들고. 지라시. 최재성 의원이,
나갈 마음 있었는데 여기에 이런 게 재밌어. 나갈 마음 있었는데 뭐 배현진 그만 나가. 왜냐면 선수조 왜냐면 자 최성 지금 만약에 자한당에는 아직 거물급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오세훈이라든가 저 또 누구야 뭐 그 저 얼굴 잘 홍종욱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 있죠. 몇 명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 사람들 지금 선거에 안 나옵니다. 왜냐 이번 판은 무조건 지기 때문에 안 나와. 네. 근데 다음에 또 보궐이 나오거나 아니면 또 이번에 뭐 미투 이런 걸로 확 넘어가 가지고 조금 괜찮을까 싶으면 그때 나올 거거든. 그때 그러면 민주당의 대항마가 있냐? 거물에 맞설 대항마. 네. 민주당이 안 보이죠. 네. 그래서 그럼 나는 그때 나가겠다. 아 세게 붙겠다. 당을 위해. 이거 배현진인데 뭐 배현진 정도면 뭐 이렇게. 다른 선교가 나가도 된다. 이런 찌라시가 돌아요. 근데 확실하게 이기는 게 중요하지. 이게 뭐 상대방이 약하다고 해가지고 나는 안 돼 뭐 그런 게 있나요? 당선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뭐 송교 씨도 여기서 많이 오래 송교 변호사 오랫동안 준비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래 최성이 그런 찌라시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죠 하나 빵꾸 났잖아요. 어디야? 동대문이. 네네네. 아이. 왜? 아니 그만둬. 교통정리를 최재성 의원 전 의원이 동대문으로 갈 수도 가고 있다, 이 말이지. 아니 민병도 의원 그만둔 자리를요? 근데 이거 지금 회기인가요? 회기 중에 국회의원 그만두려면은 뭐 자기가 사표 낸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국회의장이 오케이 해야지.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국회의장이 오케이 안 해줍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빵꾸 안 날걸요? 전 빵꾸 난다고 봅니다. 저는 안 난다요 한 표.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 뭐 최재성이 갈 수도 있지 않겠냐 내 생각이에요. 동대문을 제가 볼 때 한정원 기자하고 친합니까? 한정원? 네. 한정원 친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끝나면 한정원 나가라고 안 했어. 송교 나가라고 그랬어. 아니 송교 변호사님도 굉장히 표밭을 오래 갈았죠. 계속. 지역위원장으로서 오래 하셨던 걸 알고 저 어쨌든 언론인이니까 뭐 언론인 보낸다 이건 절대 반대입니다. 정말 절대 반대입니다. 한정원이랑 친한다고 하면 한정원이 욕도 먹을 수 있으니까 안 친합니다. 한두 번 본 사이입니다. 어디서요? 저 왔다 갔다 하다가 한두 번 어디서 본지를 알고 계시는군요. 렉싱턴 호텔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렉싱턴 호텔 내가 그 뭐야 저기 지하에 사우나 자주 가거든. 사우나만? 네. 사우나만 가요. 사우나 가는데 사우나만 가지 어디 가요? 그 어디가? 사우나만 가는데 사우나 갈 때 1층에 커피숍을 지나요 항상. 그렇게 근데 굉장히 조그마해 커피숍이. 어디지 아세요? 거기? 알아요. 다른 호텔처럼 넓은 커피숍이 아니야. 아 요즘에 이미 리모델링 한 거라면서 요즘에는. 아니 리모델링 거기 리모델링 그 매번 해. 이름도 매번 바뀌고 렉싱턴이었다 막 켄싱턴이었다가 시마 뭐. 그렇지. 아 그래서? 예? 그래서. 그 내가 봤을 때는 그 좁은 장소에서 그게 가능한가 싶다 이거지. 뭐 갑자기 한정훈 기자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정봉주. 오늘 왜 이래?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니, 뭐 어쨌든 정리하자면 네. 그런 교통 정리가 있다라는 건 네. 찌라시였다. 찌라시였어요. 네, 찌라시였다라는 거고 네, 필승 카드로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네. 무조건 선거는 무조건 필승 카드로. 찌라시가 재밌어요. 아 네. 그럼요. 아, 욕 먹으려나?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해보는 와중에 민주당 지방선거 얘기까지 조금 뭐 계속 저희가 나오고 있네요. 네네. 계속 그냥 얘기를 해볼까요, 한번? 광고 듣고 와서 합시다. 네, 그래서 지방선거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죠. 지난 11일에 부산시장 불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맡은 바 직분에 더욱 전력을 다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민병도 의원의 사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많이 미쳤죠. 네. 지금 한석이 아쉬운 네. 상황인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제 오거돈 후보로. 그렇죠. 어창석 같은 옷인데 김영춘 지지했나 보지? 예. 그렇게 하면 안 돼. 역적극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출마했을 때도 느꼈지만 그리고 오륙도 연구소도 활동 많이 하고 부산 시당 위원장하면서 정말 부산 전 지역에 대한 공약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해서 만들고 나눠주고 정말 준비했는데 그 당시에도 저는 부산시장 후보급으로 정말 많이 준비했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솔직히 출마하시길 바랬습니다. 김영춘 장관이 오창석 당시 후보를 아꼈나 보네요. 이렇게 강분하는 거 보니까.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나도 좀 해바라기 하나 생각하고 나 혼자만의 해바라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부산 진갑을 버린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당연히 이제 만약에 보궐이 나면 당선될 사람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시장감 제 생각은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김영춘 장관이 훨씬 더 좋아 보였다. 그래서 김영춘 장관 보좌관들한테 카톡으로
너무 오늘 슬프다고 카톡 다 보냈습니다. 오거돈 후보 같은 경우에 너무 이렇게 간본다고 느끼나요? 출마 선언 너무 늦게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래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 그러나 우리 당의 후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부산을 받고. 아니 지금은 뭐 오거돈밖에 없지 뭐. 네, 정경진 시장, 그 정경진 정부 시장 예비 경선 하잖아요. 너무 차이 나잖아요. 어? 아, 너무 그래도 차이 예비 경선 하니까. 그럼 부산은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하고 다 나옵니까? 지금 다 나올 가능성이 높죠. 봐야죠. 지금은 다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다 나오면은 민주당이 유리하죠. 그렇죠. 네. 네. 하태경 의원이 아주 멋진 말을 자한당에 부산에서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누가요? 하태경 의원이 자한당에 본인들이 말릴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바른미래에서 나온다는 사람이 노무현 정부 출신이에요. 누구예요? 뭐 있어요. 참여정부 출신. 참여정부 출신인데 그걸 몰라. 과연 보수표를 뺏어갈지 이 사람이. 네. 진보 쪽 표를 뺏어갈지. 아, 근데, 바른미래로 나오는데 진보표가 갈까요? 아니, 근데 본인의 개인기로. 그 정도의 분이신가 보네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네. 뭐, 그래, 하지. 방송 내는 거예요? 이혜성도 나가는 거, 방송? 뭐, 이름? 어때요? 아, 이번 원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지역위원장이었고, 지난번에 영도 중구가 합구가 되면서 지역위원장이 날아갔을 때, 김비호 위원장이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이 되고, 이혜성 전 지역위원장은 정치 은퇴를 한다고 선언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른미래당으로 가면서 이렇게 지금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데 좀 아쉽죠? 우리 당이었는데. 그리고 MBC 출신입니다. 부산 MBC요? 뭐, 하여튼 그래도 본인이 개인으로 한다 그래도 그래도 당이라는 게 있으니까 선거는. 또 선거는 어차피 구도 싸움이가 하니까. 뭐 나오는 게 민주당에는 그나마 도움 될 것 같아요. 모든 정당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당도 나오고 정의당도 나오고 아, 부산에서요? 민중당도 나오고 무소속도 나오실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 공화당도 나오고 공화당 있나 지금 허경영 네 아, 이번에 영부인 그분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죠 네 어쨌든 뭐 좀 섭섭하지만 출마하는 건 당에 도움이 된다 이분 네. 저한테 그 지지 연설도 하러 오셨었는데 아~ 이해성 전 지역위원장이 친한 분인가 보네요 아니요 그때는 다 돌아는 거였어요 선거 때 무조건 네. 네, 그리고 이제 전남 지사 같은 경우에도 좀 이 세판이 짜여지게 될 것 같은 게, 이계호 의원이, 지금 이분이 지지율 1위였죠? 예. 이계호 의원이 불출마를 또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당에서 계속 나가지 말라 그랬기 네, 때문에. 이석수 유지를 네. 위해서. 이계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에 대한 게 굉장히 부담이 갔죠. 1번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또 1번을 해야 국회의장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네. 2기 국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 늘 말씀드린다만, 김경수나, 박남춘 정도. 네. 예, 박남춘. 인천이죠? 정도, 인천에. 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아마 당에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현역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전남지사는 누가 후보군이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 근데 뭐 전남에 걱정할 거 있나요? 아, 그래요? 예, 전남 걱정할 거 없어요. 누가 나와도. 뭐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긴 해요. 신재훈 전 국회의원이라든지. 네. 뭐 김영록 장관? 네. 네. 뭐 등등이 있는데. 여기는 뭐. 후보군이 여전히 많으니 네. 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나 보네요. 네, 네. 좋은 분이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인천은 어떻게 가능성 있는 것 같아요? 유종복이가 요새 막 난리치고 다니던데? 아유, 뭐 해봐도 제가 네. 지난주에 토요일에 인천에 축구를 보러 갔습니다. 인천 K리그 1 홈 개막전 갔는데 개회사 하고 뭐 하는데 뭐 야유가 뭐 그냥 그래요? 뜨겁더라고요. 예, 물론 그게 시장한테. 인천 그 축구단에 대한 야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종복 현 시장이 젊은 층에게 인기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축구 보러 온 분들은 대부분 또 젊은 유권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근데 뭐 또 강화, 뭐. 네. 뭐 어디야. 옹진. 거의 안창수. 아까 이쪽은, 제가 말하는 그건 뭐 지역이 좀 그렇고 하여튼 노령인구가 많이 사는 곳은 그래도 네. 유종복 아니에요? 네, 중구, 동구라든지. 그런데 최근에 청라에도 인구가 많이 유입됐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한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투표율이 높지 않으면 또 노령 인구가 또 이제 결집해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송영길 당시 시장이 낙선했잖아요. 예. 무난히 수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낙선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런 걸 보면은 인천은 그때 그때 분위기에 따라 달라요. 달라집니다.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양 스윙 보팅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원래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떨어지는데 미투다 뭐다 해가지고 젊은 유권자들, 진보성의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안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있어요. 정치 혐오가 좀 다시 네. 또 예, 불어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 집 삼성에서 다 공작하는 거라는 뭐 그런 찌라시도 있잖아요. 삼성을 건드린 자 날리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찌라시입니다.
4월에 한 명, 네. 5월에 한 명, 이런 식으로 또. 뭐. 아, 리스트가 있다? 예. 나 이재용 구속시켜야 된다고 맨날 그랬는데. 그래. 아. 그러잖아요. 아니, 너나 나나 삼성은 레이더에 없어요. 괜찮아요. 예, 없어. 네, 없어요. 위협적이지 않아. 위협적이지 않아요. 네, 전혀. 출마 선언하는 날, 한 시간 전에, 미투 운동으로 옵니다. 우리는 뭐 전혀, 우리가 뭐 좆된다고 해서 진보 진영이 네. 뭐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괜찮아요. 전혀. 귀찮은 사람 날라갔어요. 예. 정리, 정리. 네, 근데 예. 4월, 5월 하나씩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찔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찔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미투 운동이 사실 뭐 어떻게 뭐 어디서 나온 거든 정치권 전체를 지금 어수선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긴 한데 그래서 지지자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게 말이죠. 왜 자꾸 진보 진영에만 터지냐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게. 자유한국당 이완영이 터졌잖아.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는... 아무도 안 써줘. 아무도 뭐 그런 거 아니야? 에이구 뭐 그렇네. 저 새끼는 원래 그랬으니까 그렇지. 뭐 그런 느낌인가요? 또 그 한 건 보니까 그 강간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20년 전이더라고요. 어 물론 구체적으로 정황을 묘사하긴 했지만 아, 이게 또 밝히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아, 그 똑같이 뭐 정봉주도 네. 7년 전이고. 어? 그렇네요. 민병주도 10년 전이고 뭐. 네. 에이, 20년 전. 그것도 민병도 정봉주는 그래도 뭐 키스하려다가 실패한 거지만 그건 강간이잖아 20년 전이지만 그렇죠 강간이죠 네. 강간 그러니까 그 이완영 말고 또 있어 누구요? 하나는 전직 의원인데 구속됐죠 강간죄로 이만우 어 아, 이미 네. 구속이 됐어 이미 구속됐어 예 왜냐 뭐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네 구속됐죠 그러니까 네. 아, 정봉주가 전직 의원이잖아 똑같은 전직 약간 의원인데 약간 기대감이 네.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 것 같아 대해서 아니, 현재 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지 여부가 또 영향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 때문에 투표를 안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철저한 검증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뽑아야죠. 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꼭 투표하시고 네. 꼭 민주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그럼 이거 어르신들이 가끔 이렇게도 물어봐요. 야 민주당 문재인 정권 뭐 깨끗한 줄 알았더니 뭐 다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뭐 너네가 다른 게 뭐 있어? 누구예요? 몇 명 안 돼요?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나머진 깨끗하다. 나 깨끗해요. 어, 뭐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희정 말고 또 있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희정 거는 얘기 나왔으니까 가봅시다. 네. 자, 지금,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해서 가늠당했다라고 고소했잖아요. 위계의 위력. 위력. 네. 근데 지금, 안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검찰 조사 받으면서 위계의 위력 없었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위계의 위력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좋아서 했다는 거. 그렇지. 이게 위계도, 이게 어차피 그,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이 아니라면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만 이제 형사처벌 가능한데 그러니까? 어? 위계도 없고 위력도 없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범죄가 될 수 없죠. 아니, 그래서 폭행하고 협박이 없었다는 것은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계나 위력이 있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진실 게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양측이 말이 다르니까 네. 검찰이나 또 재판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증거 싸움이죠. 그렇습니다. 증거 싸움인데 검찰이 지금 CCTV 뭐 다 입수해서 분석하고 있다는데 CCTV에 뭔 증거가 나올까요? 이거는 뭐 나왔다고 하는데 아예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 김지은 씨가 이야기했던 그날 그 오피스텔에 순차적으로 들어갔다. 그래. 그거죠. 예. 그게 들어갔다 나왔다. 위계랑 증거 됩니까? 안 돼. 그렇죠. 예를 들면 강제로 싫어하는데 일부러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였다든가 그게 찍혔다든가 네. 하고 머뭇머뭇거리는데 데리고 가든 이게 그게 찍혔다면 증거가 되지만 제가 욕먹을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결국은 자발적으로 또는 자의에 의해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누군가 끌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오피스텔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 그리고 그 후에 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오히려 정말 오히려 안희정 전지사 측에서는 이거 봐라. 예. 이렇게 들어왔다 나간 건데 이게 무슨 위력이 있다는 증거냐? 예. 위력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도 네.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CCTV가 증거가 될 수 없다면은 다른 건 증거이냐? 다른 건 이게 성폭행 사건 특성상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고받은 문자라든가, 혹은 이 김지은 씨가 그 위계에 의해서 간음을 당하고 난 뒤에 주변 동료들한테 나 이런 일 당했어라고 했던 증언 그런 건 증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안전지사가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갖고 있는 또 증거 나름대로 이 얘기했다 그랬거든. 그럼 안지사도 자기가 유리한 문자 증거를 갖고 있을 확률도 있다. 있죠. 그러면 네. 이 싸움은 이게 이제 증거 싸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안희정 전 지사는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고 이제 다시 정치 못합니다. 그건 네. 그대로 그쵸. 여론재판 받았고 개새끼 됐어. 그건 그대로 아웃이야. 다만 안전 지사 이런 이유는 빵에는 못 가겠다는 거거든. 네. 이건 다른 거예요. 빵 억울하다. 가는 거랑 이거는 뭐 여론재판이 완전 네.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저도 예. 그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비난에 동조하고요. 예? 안희정 전 지사가 국민들의 어떤 신뢰나 믿음을 저버렸다는 점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와 별개로 이런 그 정치적인 그런 그 판단, 정치인에 대한 사회적인 그 평판의 변화와 별개로 이게 정말 범죄냐? 그럼. 그리고 또 이거 형사처벌 대상이냐? 네. 이거는 완전 다른 다르죠. 문제입니다. 유죄는 아닐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것도 역시 욕먹을 만한 얘기긴 한데 실제로 사건을 다루다 보면은요,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면 성범죄에 있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고요,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저 혼자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죠.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다른 사람을 고소하면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봐라. 저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 수사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걸 보고 그렇네. 그랬을 것 같은데. 자, 수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 증거를 수집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게 임무가 검사한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뭐 가해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일단 유죄 추정으로 하고 잘못했겠지. 성범죄 저질렀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고소했겠지. 자, 그렇다면 너 저 사람한테 고소당했는데 너 범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 네가 한번 밝혀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걸 본인 스스로 입증하라 그래갖고 지금 정봉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날 잡아보시게 되는 거잖아. 네. 그 선배 말도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도덕적 차원의 단죄랑 법적 차원과는 다른 거다. 그래서 지금 근데 또 두 번째 피해자가 있잖아요. 두 번째 피해자가 그분이 첫 번째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합시다. 곧 고소한답니다.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분은 7에서 8차례 정도 당했다. 근데 저는 그분도 증거가 있긴 어렵겠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미궁에 빠지면서 재판으로 굉장히 싸울 그런 확률이 높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그 여성이 이제 고소를 하면 고소인 조사를 또 하잖아요. 네. 검찰이. 그 다음에 또 안전지사를 또 불러야 돼. 대지신문. 이 사건에 대해서. 대지는 안 할 거예요. 또 불러야 돼. 이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 대지는 그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진행 안 하겠죠. 그러니까 안 할 게 없고. 그래서 또 부르면 또 스포트라이트 받는다고. 또 앞에서 서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야. 6월 선거까지 계속 안희정으로 안희정이 계속 조사받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체포되면 체포된다고 아니면 재판 받아 재판 받는다고 계속 떠들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계속 악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아까 또 얘기합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이 선거에 나간다. 그럼 또 연결이 그걸로 엮어가지고 또 지랄할 거라고. 그래서 많이 아쉬운 네. 거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그 성범죄 관련해서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뭐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을 하면서 겪은 경험이고요. 이게 남녀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이 여자가 피해를 입고 황당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서울시향의 박현정 대표 기억하시죠? 네. 이 박현정 전 대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인 박현정 당시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해서 서울시향 직원인 남성들이 고소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런 적이 없다. 무고로 밝혀졌죠. 무고다. 라고 해서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판결이 난 적이 있거든요. 네. 남녀 뭐 여성의 인권을 저버리고 남성의 인권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남녀 관계 없이 누구도 억울한 상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희정 건 이거 하면서 JTBC 생방 가서 야 씨발 감옥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감옥? 감옥 빵이라고 그랬어요? 빵이라고 계속 빵점을 생각나는 거. 아우 미쳐. 평소에 그 말만 써서 그래. 그러니까. 아, 왜냐면, 제가 어제, 이제, 그, TV조선에 일이 있어 갔습니다. 방송하러 갔는데, 보니까 그 대기실에, 작년 4분기, 방송 언어, 그 점검? 뭐 실태 뭐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겸 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야, 너무 재밌어. 네. 이번에는 최초로, 그 잘못된 말을 한 사람의 실명까지 붙인 거예요. 재밌더라고. 지훈이 형 계속 나와. 박지훈 계속 나올 걸. 일본 말 잘 쓸 거고. 자, 다양하게 얇았지만 굉장히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극이도 많아. 엄청 재밌게 왔습니다. 수다맨들 열리가네요. 네. 네. 팟캐스트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 팟캐스트에서 진출하셨던 네. 분들이에요. 그런가? 네, 그래서 오늘 청정구역 87회 방송 1부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뭐 네. 어쩔 수 없는 그런 주제들이 많이 나와서 방송 분위기가 좀 평소와는 다르게 무거웠던 부분도 있는데 2부에서는 저희가 조금 분위기를 바꿔볼까 합니다. 그래서 곽현아 씨를 모시고 저희가 좀 재밌는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아니, 오늘 곽현아 씨는요. 네. 이 새끼가 그때 빵 꾸내는 바람에 이 새끼가 저는 아니죠. 네. 네. 저 새끼입니다. 네. 급하게 내가 땜빵하라고 전화를 했어. 곽현아 씨한테. 친하세요?
아니 왔다 갔다 한두 번 본 사이예요. 아, 나랑 친하다고 다 욕을 먹으니까 무조건 한두 번 본 사이라고 해야 돼. 아, 그랬는데 그날 일이 있다가 안 된다더라고. 아.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 오세요 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너 다음 주에 올 필요가 없었네요. 네. 아 그렇네. 이제 가시나요? 아 그럼 출연료만 주면 바로 갈게요. 출연료 점오만 받고 가요. 점오 방콩 방콩. 네. 어쨌든 뭐 제가 전에 김영춘 장관 출마 안 해서 섭섭하다고 했지만 어쨌든 본 후보가 결정되면 그 후보가 꼭 당선됐으면 좋겠고 그 후보를 위해서 방송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 이참에 갈아타세요 그냥. 우리 뒤통수 때리기가 전문이기 때문에. 그러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